최 씨가 운영한 코어 스포츠를 위해 제공된 용역 대금 36억여 원과 삼성이 최 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값 36억여 원을 합한 액수입니다. 먼저 법원은 삼성이 최씨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박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질책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지원하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것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임을 파악하고 독일 코어 스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또 살시도 등 삼성이 구입한 말 3마리 역시 사실상 최순실 씨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살시도 그다음에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16억여 원,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재벌 기업들로부터 받은 출연금 204억 원 등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최순실 씨와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서도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과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전직 대통령 1심 선고를 생중계하는 TV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예고는 됐지만 끝내 법정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가 원래 유영하와 세운 전략은 그래서 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유영하가 박근혜 뭐 최석희 측근이라고 해도 법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계산기를 두들겨 볼 게 아니야. 이 상태에서 그냥 재판을 받으면 뭐 한 2, 3년이나 살고 나오지 가볍게 한숨 잔다 생각하고 한숨 잔 지금까지 뭐 생활하는 게 뭐 힘들어서 살고 왔으니까 쉰다 생각하고 정봉주 원처럼 막 1년 살면서 몸도 만들고 그런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최소 20년, 30년 나오게 생겼거든요. 최소. 그런 이거를 어떻게 정식 재판을 받아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땡깡. 국민적인 붐을 만들어서 불쌍한 코스프레를 해서 나는 사면받겠다.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들이 노리는 시나리오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우리 동정 여론은 계속 있고 그래서 다음 대통령 정권교체를 해야 돼요. 걔네들은 일단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하는 일은 없죠. 정권교체를 해가지고 2, 3년 안에 사면을 받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기대치지 기대치. 뭐 음모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최소한 박근혜가 7년 정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래도 박근혜가 이제 70이 한참 넘고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나 군대 30개월 딱 나왔거든요. 전방 입소도 안 해가지고 혜택도 못 받았어.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 애들 제대 빨리 할 때 좀 열받았는데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으면은 하루가 1년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진 돈으로 온갖 허사를 누리고 온갖 좋은 것을 먹으며 인생을 즐기고 살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겨우 해봐야 이제 우리 군대 갔을 때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치금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하루에 얼마 이렇게. 안 가봐서 모르고요. 네. 닭다리도 먹을 수 있던데.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갔을 때 짬밥에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PX 가가지고 반찬 뭐 볶음 고추장. 그렇지. 짭짤한 거 먹고 사 먹고 그랬는데 네. 그 가진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그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박근혜는 한 7년 정도 기다리는 그리고 정권교체를 시켜야 되는 순간인데 이렇게 아무리 땡깡 부려봐야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합니다. 박근혜 씨에게. 재판도 안 나오고 국선 변호인이 얼개설기하면 국선 변호인이 박근혜 편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 맞았다. 이런 논리를 분명히 들이댈 겁니다. 다음 달에 이제 네. 박근혜 선고가 네. 나오면은 이번 재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최순실도 그렇고 안종범도 그렇고 자기가 반성하지 않아. 계속 반성하지 않아요. 막 이상한 말 내뱉고 있잖아요. 음모, 기획설. 막. 네. 그런 거예요. 정권을 바꾸려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관계나 시스템을 지들끼리 관계를 그냥 음모로 그냥 몰아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최순실이라든지 박근혜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은 제일 경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 지금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면 벌써 그게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쯤 되면 국민적으로 감옥에서 반성도 하고 있다고 하고 내가 발포명령 했는데 정말 역사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고 한 20년 정도 살아서 몸이 너무 쇠약해서 정말 죽을 날을 받아놓을 때 국민들이 생각해 볼까 할 때 논란이나 일어날 정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뭐 잠깐 백담사 가고 감옥 잠깐 들어가 있다가 사면 받아가지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런 사례를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반성이라는 거예요. 네. 박근혜와 최순실이 궁극적으로 반성했을 때
그리고 한 최소한 20, 30년쯤은 살았을 때 그때 사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도예요. 그렇죠. 통일이 되면 뭐 그 정도 한 20년, 30년 지나서 통일이 되면 통일 기념 사면 정도는 해줄 용의는 좀 있어요. 20, 30년 정도 살고. 아, 그 멋있네요. 통일 기념 사면. 네. 말만 들어도 멋있다. 그 최순실이 이제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호송차에 타는데요. 정말로 넋이 나가 보이더만. 어떤 기대를 했을까?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기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안 좋은 일은 당하고 보면 훨씬 더 크잖아요. 내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는 막상 다치고 보면 생각보다 별로인 거고, 안 좋을 거, 이 정도 안 좋겠지라고 생각했던 건 막상 닥쳐보면 훨씬 더 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나 하는 거. 혹시나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재판장님이 나의 죄를 너무나 잘 봐주시어. 이런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재용을 이쁘게 봐줬듯이 나를 그렇게 또 이쁘게 봐주지 않을까 이런 거요? 바로 그거야. 이재용도 저렇게 나갔는데. 네, 나도 이재용만큼 돈 많은데. 혹시나 나도 그렇게 감형해줘서 집행유예로 내보내주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있었을... 그런 상상하겠네요. 아, 그러면 판사가 내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저렇게 판결을 했구나. 내가 이재용보다 네. 재산이 없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거.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내가 이재용만큼 재산이 없음을 한탄하느라 이거 아니야. 아, 그거는 롯데의 경우고. 롯데는 그 짤도 돌았어요. 네. 그 짤도. 그러니까 이하 작가가 오늘의 풍자일기에 쓴 건데, 이재용을 바라보면서 최순실이 막 악다구니를 쓰는 그림 위에 유전무죄, 무전무죄 이렇게 써놨었어요. 아, 최순실도 그렇고 신격호까지는 무전이야, 무전. 삼성 빼고는 다 무전이야. 우리는 뭐 먼지예요, 그럼? 그 재판을 받아본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래요. 재판정에서 선고 공판이 내릴 때 판사가 선고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쫙 낭독을 하잖아요. 이번에 2시간이 넘게 걸렸잖아요. 2시간 반인가 걸렸어요. 최순실 선고 공판이. 그러니까 처음에 최순실의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예, 쫙 얘기하죠. 그다음에 뭐 법리를. 그다음에 안종범 이야기하고. 예. 그다음에 신동빈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예, 그 정도 걸렸는데 자기가 판사가 선고를 내리게 된 법리에 대한 논리적인 것을 앞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때 선고 공판을 하는 데는 1분 1초 판사가 이야기하는 거에 피가 마른답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이미 최순실은 2시간 반 동안 피가 말라서 탈진 상태. 판사는 최순실을 완전히 배터리를 방전시켜버린 효과를 내버린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파면할 때도 보면은 앞에 이유를 쭉 설명하잖아요. 예. 짜증나 죽겠어. 우리는 이제 두 갈씩 이런 걸로 하자고. 그렇지. 일단 결론 내려놓고. 네. 그 와중에 최순실 측이 항소를 했습니다. 오늘자로. 아. 항소 이유를 보면 재밌어요. 항소 이유가 법리를 오해했다. 재판부가. 재판부가요? 네. 자기가 오해한 게 아니고. 네.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고 사실을 오인했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잘못 믿었고 그리고 자기한테 내려진 20년형 양형이 부당하다. 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네, 아마 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9년 정도 해주죠, 그러면. 아니, 25년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적다는 거야. 나를 몰라보고. 그렇지. 내가 박근혜보다 더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 거지. 아마 그래서 항소심 가면 25년형으로 확정될 것 같고요. 대법원 가면은 대법원에서는 이유 없음.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법원 판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반성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처절하게 하면 최소 10년짜리가 있잖아요. 반으로 깎이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 그런 차원에서 삼성 생각하면 너무 열받죠, 진짜. 사람은 법원이 이제 사람 진짜 뭐 무식쟁이로 보는 건지.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봐왔던 장량감경.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깎아줄 수 있어요. 네, 장량감경이 말이 좋아서 장량이지 내 맘대로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네. 이제 거기에 아까 얘기한 정상참작 반성을 하느냐 뭐 이런 건데 반성하는 기운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런 건 있어. 전략인데 변호사가 반성을 하게 되면 뭐가 뒤에 남냐면은 자기 범죄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든지 그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라도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반성을 안 하고. 근데 예. 국민적 감정과 그렇게 해서 겪은 우리 국가의 어떤 그런 것들 있죠. 자기네 기준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뭐 재벌들 불러다가 후원금도 내기 하고 별짓거리 다 한다고 생각했던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정경유착이 80년대, 70년대 그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 사실 다 뇌물이거든요.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표현인 거지만 예. 법적으로는 뭐 뇌물 뭐 이런 게 해당된다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시대가 바뀌었어. 국민적 법감정이 있어. 예전에 관행대로 해왔습니다만 정경유착을 넘어 뇌물로 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서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 정도 메시지가 나와주면요. 가볍게 정리가 돼요.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범죄를 저지른 특히 위정자 등의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를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 네. 상당히 많은 시대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계속 자기들 지지자에 의해서 어그로 끌게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혼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정말 더 나쁘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나는 아 정말 얘들 왜 이러나 싶은 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했어요. 재판부가 정말 잘 판결했다.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다.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다. 이 개새끼. 어디서 나라다운 나라를 주둥아리에 올리고. 아, 그러니까 이재용 판결을 놓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을 하고 최순실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위임한 숭고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니 이게 이 방금 그 장재원의 개소리만 보면 자기들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인 척해. 자기들은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그러니까. 관련도 없었던 이런 사건을 처음 보는 낯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막 그러니까 박근혜가 자기 당의 사실상의 종재였잖아요. 사실상의 존재. 그렇죠. 그래서 공천까지도 친박으로 전횡을 이들렀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김기춘이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고 움직였다는 증거들이 다 나왔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개 XX는 이런 거지. 박근혜가 탄핵당하니까 바른정당 만들어서 터키고 33명이나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또 불리지니까 다시 복당하고 요 개지랄들을 했던 그러니까 복당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큰 간판이 필요하니까 복당한 거지.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이것들이.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이제 구형을 보고 아까도 이야기가 좀 더 나왔습니다만 박근혜에겐 중형이 불가피하고 근데 이제 이런 논리들도 있어요. 뭐 다른 방송에 또 그래야 다루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이재용 판결과 최순실 판결과 앞으로 있을 박근혜 판결을 대략 예상해 보면 그거 핵심은 이제 다 지우고 박근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최순실이랑 공범과 함께 재벌들을 찍은 누르니 어떡하냐? 여기 이제 이재용에 대한 논리 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어차피 이재용이 그 박근혜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았더라도 삼성이 망할 일은 없어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아, 그렇죠. 예. 이재용은 달랐단 말이에요. 승계 작업에 있어가지고 지분 문제, 국민연금. 아,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활 속에서 삼성불매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삼성불매운동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일 뿐이에요. 삼성을 망하게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재용은 삼성그룹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개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성그룹이라는 도구를 선택한 그 일가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기업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우리가 보호할 수만 있다면 계속 그 브랜드를 활용해 나가고 국가적 브랜드로 키워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삼성이 기업으로서 훌륭한 것과 이재용이 자기의 개인 재산을 삼성이라는 기업을 활용해서 탈세하고 불법적으로 승계하고 상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법을, 사회적인 규칙들을 이렇게 개무시하면서 전부 다 이 나라 자체를 자기들 발 아래 놓고 움직이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SK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습니다. 요번에 롯데, 뭐, 이렇게, 그, 신동빈이 구속되니까, 뭐, 기업들이 뭐, 위축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기업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이름이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시민사회나 우리들이 기업을 적대시하거나, 기업을 싫어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 일가를 정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진보진영에서 지금까지 계속 싸워오는 거지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를 망가뜨리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기업 집단 그리고 그 불법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 돈의 권력을 이용해서 처벌받지 않는 기업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징치하자는 거고 그 기업 집단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그 총수일가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그 총수일가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뭐 삼성을 분할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폐해와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삼성만 나오면 롯데만 나오면 현대만 나오면 대한민국의 이 재벌 그룹들이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나오거나 중간에 동향에 대한 뉴스를 전할 때는 항상 그 얘기가 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 기업이 잘못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다. 이 기업에 먹여 살리고 있는 노동자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 기업이 그래서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딴 식의 논리밖에 세우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논리가 어디를 이용해서 퍼지냐면 예전에는 조중동을 이용해서 퍼졌거든요. 조선일보가 선두에 서서 항상 그 깃발을 들었는데 요즘은 경제신문으로 옮겨갔어요. 경제신문들이 계속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최순실의 혐의가 20개 가운데서 박근혜와 교집합인 공범관계가 13개예요. 그중에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2개를 제외하고 11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만의 죄가 있어요 또. 최순실과 네. 겹치지 않는 누가 더 이제 창의적 범죄를 했느냐 이런 건데 자 그거 법원을 한 무대기로 본다면 최순실과 박근혜가 공범 관계인 법의 판단은 사실상 그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확 벗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범을 관계를 받고 유죄를 확정했으니까 박근혜의 그 창의적 범죄 크리에이티브한 범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기획 및 집행 지시는 직권남용 및 강요 두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표 제출 강요. 이것도 직권남용 및 강요고요. 세 번째,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이것도 직권남용 및 강요고요. 네 번째,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이것은 강요 미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 씨 상대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이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우리가 대충 때려도 사실상 최순실은 지금 23년 맞은 거거든요. 다른 혐의에 있어 유죄를 받은 게 있으니까. 네. 아, 예, 그렇죠. 합쳐가지고. 네. 박근혜는 지금 최순실 20 플러스 이렇게 합쳐지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이기 네. 때문에 훨씬 더 중형이 나올 거라고 보면 최소 25년에서 그 이상. 최대 50년이라고 아,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법률에는 30년까지 돼 있고요. 징역형이 네. 30년까지 돼 있고 50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무서운 게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이에요. 어느 시점까지 저렇게 빡빡 난 잘못이 없어를 우기다가 어느 시점에서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릴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박근혜 씨가 만약에 법정 최고형을 받는다. 뭐 제 생각대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재판이 또 있잖아요. 이번 사건 말고 또 추가된 혐의가 또 하나 있어서 재판이 예. 열릴 거거든요. 예. 국정원 특활비 유용 문제. 아 그러네. 그거 또 남았어요 재판이. 아이고. 그러면 거기에 또 무기징역 더하기 몇 년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박근혜의 범죄 개수가 한 100개쯤 되면 대략 이명박의 범죄 개수는 대략 세어보니까 한 500개쯤 되더만요.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이었던 게 드러나고 짧게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씨가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 제가 트위터 등을 통해서 했던 말이에요. 내가 박근혜라면 아버지의 죄 아버지가 국민들께 행했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죄들 있잖아요. 그것을 대신 사죄하면서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정치권에 나왔으면 자기 자신의 무리들 유신, 보수, 수구정당 이런 무리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힘약한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박정희 왕조의 박근혜 공주가 됐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추앙받았을 건데